악당 가가멜은 무슨?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. 정철 TV. 네, 오늘 왜 오신지 아세요? 아니, 날 뭐 나보고 뭐라 하는 거야 도대체? 네? 여기 있어요? 오늘은 1일 한국 배구연맹 인턴이 되는 날입니다. 아, 내가 오늘 1일 인턴이에요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근데 먼저 요거. 인턴 사원 이정철. 잘 부탁합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코로나 때문에 네. 방역 좀 철저히 해야 돼서 예, 예. 그 방역 수루라고 구축을 했습니다. 지금 뭐 경기장 들어왔는데요. 뭐부터 제가 하면 됩니까? 경기 전에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개첨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데 먼저 여기 있는 이제 인터뷰 백드롭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스폰서 제대로 이제 박혀 있는지 그리고 예. 그다음에 엠블럼도 제대로 있는지. 잘 만들었네요. 예, 추억 떠올리면서 한번 해주세요. 아이 뭐. 조금 더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 사랑합니다. 수고 많이 하십니다. 네.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. 여기 그 엔드라인 프로텍터 광고들 도드람 V리그 그리고 도드람 한돈. 네. 여기 경기장 바닥에 광고가 제대로 붙어있는지. 이제. 네네. 지주대 광고, 심판대 광고. 예. 홈 경기 첫 경기 때 와서 이렇게 부착합니다. 이거 보시고. 네. LED 에이보드 광고들도 예. 그것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트가 잘 쳐져 있는 거는 심판진이 하는 거고 위하고 밑에하고도 광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이제 서울 장충체육관의 포모 마켓이라는 곳이고요. 예, 예. 그 프로스포츠 최초로 이제 전 구단의 MD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올해부터 연맹이 진행을 하고 연맹이에요? 아니, 유니폼도 잘 만들었어. 지금 보시는 거는 유니폼에다가 선수 마킹하는 작업이고요. 감독님 한번 안에서 네모판. 표현이 잘못 찍으면 유니폼 망치는 거래요. 이거 쉬고 누르시면 끝까지 어느 정도? 끝까지 쭉 딸깍 누르시면서 딸깍 네 딸깍 소리가 납니다. 네. 그 한번 주시면. 이렇게 찍히네요. 네, 뭐. 거의 뭐 선수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네. 뭐 오늘 저 이성 선수 잘할 거예요. 뭘 해야 됩니까 또? 인턴이신데 네. 저희 경기 전에 선수들 출근길 네. 인턴께서 한번 네. 촬영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안 찍으셨는데. 아 서로 찍네. 카메라 다룰 줄 아세요? 됐어. 네? 카메라 다룰 줄 아세요? 아 이거 빨간 거 누르고 꼽으면 되지 뭐. 아 가면서 봐. 팬들한테 이제 인사 좀 한마디. 제가요? 예. 제가 팬들한테 제가 팬이에요. 예. 김범균 팬이에요. 아이. 아 거짓말 하지 말고. 팬 여러분들 집과 저랑 같이 응원해요. 네, 이렇게. 아 이거 미안해요. 네 왜요? 뭐 이성규가 간다. 지난 시즌에 고생하셨는데.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이성규가 간다! 아, 제가 그 자리를 꿰차가지고 미안합니다.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해설, 독설하시는 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. 독설? 아, 이게. 아. 버스부터 찍어? 아, 이거 팔 아파. 안녕하세요. 한준 선수 안녕하세요. 컨디션 좋아요? 네. 네. 그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좋아요. 아 리디. 귀여워 한 마리. 그렇지. 막내들 고생이 많습니다. 자 감독님. 좋은 경기 하세요. 커버 팀입니다. 네. 네. 수고하세요.
안녕하세요. 포보TV입니다.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별걸 다 하시네 이제. 그러게 말이야. 정철TV? 네. 정철TV 하세요. 경기 잘해요. 네. 팬! 별걸 다 하네 진짜. 재밌는 것 같아요.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포보TV예요. 반갑습니다. 경기 전이라 뭐 양 팀 다 중요한 경기잖아요. 좀 조심스럽죠. 그 공채를 찍어보니까 어떠셨어요, 소감이? 아, 팔 아파. 경기 전에 네. 경기 전에 그 오늘 경기 하시는 감독님들 취재 인터뷰를 합니다. 그래서 네. 저희 감독님들 모시고 인터뷰 잠깐 좀 진행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인터뷰 지금 네. 너무 젊어지셔서 비절개. 그래서 가시죠. 랩프로 코너. 이렇게 인사다 드리고 공손히 또 드려요. 공손히? 아니 자세 똑바로 해. 아 공손히? 이거 전에는 전에부터도 했나? 네. 예, 인터넷 여기 안에 인터뷰하고 해서 조금 말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기억이 없어. 아니, 저 항상 화성에서 모시고 갈 때마다 화나게 자꾸. 내가 화났다고? 저 김영균 선수 정철 TV 보시나요? 네, 보고 있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고. 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. 예, 예. 왜 이렇게 뭐예요? 예. 정철 TV 봐요? 봤어요. 아니요. 내 얼굴 보기 싫어서. 아니에요. 봤어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제력을 키워야 돼.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나도 알아. 알겠습니다.